1일 조과는 아침에 자동으로 나온 900에서 1kg 추정되는 준대물장어를 환수했습니다. 물론 아침에 죽어서 나왔지만 2년 2개월 끝에 준수한 장어를 환수했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전방에 보이는 폭은 50에서 80m가 가량 되고요. 수심은 1m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닥 지형은 당연히 벌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내심 염장 오징어를 먹고 나올 것을 기대했지만 아쉽게도 저의 주름 미끼 참봉어를 먹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초대물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힘차게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화이팅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 화이팅! 채진방에 자생 미끼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오늘의 미끼는 저의 주름 미끼 참봉어와 그리고 말린 쥐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8대8 비율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1시 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처럼 낮잠 한번 노려보고요. 천평채비에는 참봉어를 달았고요. 반유독 외반으로는 쥐포를 사용을 했습니다. 참고로 며칠 전에 쥐포를 이용으로 해서 드렁어리 새끼와 대물 메기를 환수했습니다. 오늘 쥐포에 큰 기대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정확히 2년 2개월 만에 준수한 장어 환수했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더 좋은 기쁨인데 아쉽게도 죽어서 나왔습니다. 너무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심 낮장어를 기대를 했는데 전혀 입질이 없었습니다. 투척은 5시 30분에 했습니다. 그리고 미끼는 낮과 동일한 참붕어와 말린 쥐포를 사용했습니다. 8:8 비율입니다. 천평 채비에는 말린 쥐포를 사용했고요. 반유동 요바늘은 자색미끼 참붕어를 달았습니다. 오늘은 약 80m 이동을 해서 자리를 잡았는데요. 지금 잡어가 많이 튀고 있습니다. 오늘 활성도가 매우 좋은 것 같은데요.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기장 한 마리 했습니다. 이야, 한 100g 정도 되겠네요, 100g. 100g 정도 되는 장어, 애기장어 겁니다. 방생하신다. 7시 40분경에 생애 처음으로 100g짜리 잡아봤습니다. 일단 기분은 좋습니다. 오늘 활성도가 좋기에 초저녁에 장어 나온 것 같습니다. 좀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초저녁에 7시 40분경에 애기장을 한수하고 지금까지 초리태 움직임은 없습니다. 자반은 간간이 튀는데요. 오늘 어느 정도 활성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남았으니까요. 좀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애기장어 잡고 난후 지금까지 전혀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느낌이 굉장히 와 닿는데요. 잡아도 간간이 튀고 그러는데 아쉽게도 전혀 이필이 없습니다. 오늘은 마무리 점검을 자정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1시간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